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네, 오늘은 대본의 공격팀의 LC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저 도와주실 선생님 오셨나요? 네. 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C 속도랑 장갑이 어떻게 되죠? 안에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앞길로 와서 애쉬는 여기 있고요. 일단은 샷건이랑 아니네요. G36C랑 이렇게 기관총 두개 있고 대인지뢰랑 적차 포격 있네요. 오케이, 봅시다. 어디 계세요? 1층에 있어요? 2층에 있어요? 지하예요, 지하. 지하? 아, 그럼 지하면 되겠네. 아, 여기 계시네. 혜씨는 강화된 벽은 못 보시는 거 아니죠? 네. 일단은 16초 동안 보고. 부수지 마세요. 무슨 말 했잖아요, 저번에도. 시작됐네요. 지하예요? 네. 일단은 애쉬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일단 지하 오시면 이렇게, 뭐야? 뭐죠? 보셨나요? 네. 네, 여기 있네요. 자, 네. 뭐예요? 일로 오세요. 네. 자, 이제 벽 부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죠? 네. 여기서 진짜. 이거 뭐예요, 여기 그리고? 한번 부숴보세요. 자, 일단은 이런 벽 같은 경우에는 네.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거를 이렇게 측정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뭐가 박혀요. 그러면서 이렇게 터지면서 근데 강화된 벽에다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는 강화단 여기서 써보세요. 네, 여기서 강화단 벽은 진입할 때 이렇게 돼 있죠? 네. 장전을 해줘야 돼. 쐈어요. 네. 이렇게. 이쪽은 안 부서집니다. 아아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부숴보세요. 네, 이거는 부서지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뒤에 딱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걸 쏘면 이렇게 부서지고 두두두두두두 쏘면 됩니다. 이제 파괴탄이 없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어우 시끄러 이런 식으로 네, 할 수가 이런 있죠. 벽, 네, 이런 벽, 이런 벽은 부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못 부숴요. 이건 못 부숴요? 여기 철벽이라서 그냥 이런 곳. 뭔가 네, 이런 곳 이렇게 그냥 총으로도 부서지는 곳. 네, 그리고 속도가 빨라서 네. 애쉬는 러쉬로 많이 사용하죠. 뭐죠? 네. 저 자, 설명 참 끝났죠? 네. 일단은 그거 실전에서 네. 해보도록 하죠. 네. 저그 안기 눌려 있는데 V가 되네요. 네. 일단은 공격템 됐네요. 일단 정문 해가지고 애쉬가 여기 있죠. 속도는 3이고 난이도 2, 장갑 1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정문으로 가고 다시. 저는 이번에는 집착 포격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스킬의 능력이 어차피 이거 적차 포격이랑 똑같아서 거의. 오케이. 됐다. 오케이. 3, 2, 1, 가자. 매치 포인트. 이판 이겨야 돼요. 일로 일단 가보고. 지하구나.
또 전기방패네. 쟤 무조건 기관총 들고 다닌단 말이죠. 여기 위치야. 일단 우리 팀따라 일단 가봅시다. 일단 2층으로 안전하게 가. 어? 어, 우리 팀 이겨. 에? 아, 죽어. 응? 뭐야? 뭐지? 뭐야? 뭐죠? 뭐지? 나이스. 무조건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애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와, 잠깐만. 와! 뭐야? 와, 뭐야? 갑자기 쿼드라킬? 와, 대박. 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